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무슨 띠죠? 뱀띠지. 뱀띠들이 나가는 삼재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동지 10월달 이 기점으로 좀 그때부터 기운이 조금 빠지는 기운이거든. 원래 뱀띠들은 4월달 10월달을 좀 조심해야 돼요. 아까 그랬지 기운이 왕성하게 들어오다 보면 나쁜 것도 찾아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뱀이 활동을 언제 많이 해요? 언제 활동 많이 하죠? 4월달부터 이게 우리가 산천초목에 초목에 올라오잖아요. 네. 그때 좀 풀이 짙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승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기승을 할 때는 좋은 운기가 들어올까, 나쁜 운기가 들어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지. 내가 아까 그렇게 했잖아. 앞전 편에도 좋은 게 들어오다 보면 나쁜 게 들어온다 했잖아. 같이. 그렇지. 부딪힌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민년에는 뱀띠들이 조금 작년만치 그렇게 운기가 썩 왕성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올해 4월달, 10월달 이 기간을 조심하고 나면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원래 뱀띠들이 성향들이 그래요. 머리가 좋아요, 뱀띠들이. 그래서 머리를 믿고 나쁜 쪽으로 이거 활용을 하다 보면 좀 안 좋을 거고, 올해는 차곡차곡 단계를 쌓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내 갈 길만 열심히 간다 하면 그래도 뱀띠 무난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자리 묵묵히 좀 지켜야 되네요. 그렇지. 뭘 하려 하는 것도 좀 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생각을 좀 해보고 내 머리만은 믿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에도 무난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뭐 일이라든지 어떤 공부라든지 회사 운영이라든지 그렇지. 그런 걸 했으면 어떤 운이 좀 들어올까요? 막아진다는 거지. 아. 막 운이 싹 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평기를 간다는 거지. 뭐 운이 새해갖고 막 강해갖고 들어오는 그 운이 아니고 네. 안 좋은 거를 내가 자리 매김을 하다 보면 좋은 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아진다는 거지. 그게 그렇죠. 안 좋은 게.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걸 보고 선생님 더 자세하고 깊숙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은 생년월일을 넣어서 선생님을 찾아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돼요. 파이팅. 예, 파이팅.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